사진은 여러분 여러 번 보셨어요. 그렇죠? 자, 우리 몸 어느 곳에 어느 곳인 줄은 아무도 몰라. 나도 몰라. 이 암세포가 생겼다. 그런데 이 T세포들이 온 몸에 퍼져 있다가 암세포 쪽으로 몰려왔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그 사실과 진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사실은, 자, 요세미테 폭포를 딱 보면, 사실은 뭐예요?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렇죠. 사실상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게 폭포죠. 맞는 말이에요. 사실도 맞기는 맞아요. 그러나 세상에 그 멋진 아름다운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진다고 얘기하면 얼마나 빙신 같아요. 그렇죠? 사실상 그 요세미테 폭포의 그 아름다움으로부터 팍 느끼는 느낌이 없어. 느낌이 없으면 그냥 물질적으로 사실로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와, 너무너무 아름답다. 그 아름다움이 빠지면 폭포는 사실만 남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상 그 폭포의 진실은 뭐예요? 아름다움이야.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볼 줄 알아야 드디어 그 아름다움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를 받는 거예요. 사실 요세미테 폭포를 보고 바위에서 물 떨어지는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아름다움 속에 있는 영적 에너지를 못 받았기 때문에 감동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 사진을 딱 볼 때 사실대로만 말하면 뭐예요? 암세포가 생기니까 T세포들이 왔네. 사실이에요,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아무 감동 있어 없어? 왔는데 뭐. 감동은 언제 있어요? 어떻게 이 T세포들이 여기에 암세포가 있는 줄로 알고 온 몸 각처에 흩어져 있던 T세포들이 일로 모여들게 되었냐. 그게 중요하다 이 말이야. 그것이 진실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얘들이 각처에 다 흩어져 있다가 일로 몰려들어왔냐. 뭐 하려고 몰려들어왔어요? 암세포 죽이려고. 그러면 얘들은 자기가 막 움직여 막 가. 어디로 가는 줄 알고 올까요? 모르고 올까요? 모르고 오죠. 자, 어디로 가는 줄을 모르고 가는데 가는 곳은 정해져 있어. 아시겠죠? 이게 중요해. 자,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괌 근처에 있는 아주 작은 무인도입니다. 무인도에 50일 전에 오키나와로부터 엄마 거북이가
이 무인도에 와서 모래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고 떠났어요. 엄마들은 안 기다려요. 그냥 알만 낳으면 떠나버려요. 엄마는 어디 출신? 네, 오키나와 출신이에요. 오키나와에서 여기 와서 알을 낳고 오키나와로 돌아갔어요. 여기서 과학자들이 참 이제 골치를 앓는 게 있는데 어떻게 엄마 거북이가 이제 이곳을 찾아와서 알을 낳냐 이거야.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이곳에서 30년 전에 또는 20년 전에 태어났어. 그러니까 얘들 할머니가 와서 여기서 이제 엄마를 낳고 가버렸는데, 그 엄마가 또, 태어나서 또 여기 와서 알을 낳고 갔어. 자, 얘들이 50일 후에, 이제 알에서 깨가지고 부활을 해가지고, 바다로 갑니다. 바다로. 자, 사실만 얘기하면 아주 싱거워요. 저는 이런 사진을 보고, 이야, 그렇지. 뭐 때문에 그렇지, 그랬게. 진실을 발견했다, 이 말이야. 사실대로만 보면, 거북이 새끼들이 여기서 태어나서 어디로 가네? 바다로 가네? 사람들은 그냥 그러고 끝나버려. 그거는 사실만 관찰하고 더 이상은 생각하지 않고 거북이가 가네. 저는 이 사진을 딱 옛날에 찾은 순간, 이야, 그렇지. 유전자가 딱 켜졌어. 왜? 이 사진을 보고 진실을 발견했어. 뭐가 진실이요? 딱 보면 사실상 웃기지도 않아요. 저 거북이 새끼들이 한 30, 40마리가 나와가지고 일제히 어디로 향하여 가요? 바다로 향하여 가요. 왜 바다로 향하여 가요? 왜 중국 남방 지 맘대로 안 갈까? 그 얘들이 뭐 고향이 어딘지 알아요? 바다가 어딘지 알게 모르게? 몰라요. 바다로 가야 되는 것도 모르고, 바다라는 것이 있다는 것도 몰라요. 모르는데 간단 말입니다. 근데 가긴 가는데, 갈 곳을 가요, 자식들이. 근데 이 자식들은 갈 곳을 가고 있다는 것도 모르고 갈 곳을 가고 있어요. 가다 보니까 뭐요? 거기로 가야 돼. T세포들도 마찬가지. 자기가 저기 어디 가 있는데 자꾸 어디론가 또 다 가고 싶어.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 와 보니까 다른 T세포들도 많이 와 있고 와 보니까 암세포가 있어.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다 한참 가 보니까 다른 놈들도 같이 와 있어. 근데 딱 보니까 암세포가 있어. 그러면 여러분 T세포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온 것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지. 누군가가 목적지를 정해놓고 암세포 있는 곳으로 어떻게
이끌어온 거예요. 이렇게 봐야만 하나님이 보인다니까. 아시겠죠? 뭐 하시는 하나님? 내 암을 고쳐주시려는 하나님이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 거북이들은 지금 바다로 들어갔는데 자 여기 맨 1착으로 지금 이제 바다 그 저기 도착할 때까지는 거북이 새끼들이 어떻게 했어요? 걸어갔어, 걸어. 자기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 줄도 몰라. 하여튼 일로 가고 싶어. 하다가 철바닥. 이게 뭐냐? 물을 생전 처음 만나봤어. 이게 바다구나라는 것도 알아 몰라? 몰라.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태어났어. 어디에 태어난지 알아요? 몰라요. 내가 누군지 알아요? 몰라요. 누가 내 엄마인지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탁 태어났어. 그러면 이 거북이가 새끼들이 바다로 가고 있다는 사실만 봐도 누군가가 이 거북이 새끼들의 길을, 갈 길을 뭐예요? 인도하고 있다. 라고 말해야지. 지 마음대로 가고 있다고 말 못 합니다. 아시겠죠? 지 마음대로 가게 돼 있으면 뭐예요? 40마리가 중구난방 각각 흩어져야지. 그렇죠? 자, 그래서 이 거북이 새끼들은 엄마가 자기들의 길을 인도하고 앞장서는 가이드가 있어야지, 그렇죠? 가이드도 없이 어디로 가고 있게? 오키나와로 갑니다. 오키나와가 어디냐고 물어봐도 몰라요. 오키나와 어딘지 몰라요. 그런데 누군가가 오키나와로 이 거북이 새끼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다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성경이 가르치는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어떻게 믿으라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라. 자, 그래서 이제 착하면 이 거북이 새끼들은 뭐를 먹어야 될지 걱정해야 돼요, 안 해야 돼? 이 거북이들은 동작이 아주 느려요. 그래서 물고기들 절대 못 잡아먹어. 그래서 한참 들어서 이제 헤엄도 스윙 레슨도 안 받았는데, 물에 탁 들어가자마자 뭐예요? 네, 하나님이 여기 내 팔을 저절로 착 해서 이렇게 만들어. 슉슉 가는 거. 자, 가는데 배가 고파. 먹고 싶어. 뭐를 먹어야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런데 뭐를 먹을까가 이미 정해져 있어요? 안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우리도 그렇다, 이게. 아시겠죠? 그래서, 뭐를 먹어야 될지, 뭐가 뭔지, 자기들의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데, 탁, 가다가 보니까, 저 멀리, 수백 마리의 그 해파리, 해파리를 딱 보는 순간, 침이 꼴깍 넘어가. 땡겨. 한 번도 먹어본 일이 있게 없게? 없어요. 얘네들은 엄마 젖도 못 먹어. 그러나 이미 바다 속에서 뭐를 먹어야 될지가 이미 어떻게?
결정이 되어 있다. 그렇죠? 자, 우리도 사실은 결정이 되어 있는데, 우리 인간은 결정된 대로 이 거북이들처럼 가지 않아요. 왜? 우리 인간은 뭐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요? 이 동물들과는 달리 우리에게는 선택의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자유선택권.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인간이 가야 될 길을 가게 하려고 어떻게 자꾸 암시를 성령의 음성으로 그 양심의 목소리로 자꾸 일로 가자, 일로 가자. 그런데 우리에게는 거부권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심하게 거부하다 보면 뭐예요? 이제 서로 사랑해라, 용서해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 속이 너무 상하고 그래 버리면 결국 생기를 거부하고 그리고 생기가 막히면 유전자가 꺼져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자, 그렇게 돼서 결국 이 거북이 새끼들은 해파리 먹는 기간이 끝나면 또 다른 음식으로 또 달라집니다. 또 달라지고 그래. 그래서 이제 오키나와로 가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왜 오키나와로 갈 수 있을까? 그래서 과학자들은 참 이거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사실.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 기껏 만들어 냈다는 게 뭐냐 하면, 이 지구에 자기장이 있다. 그래서 이 자기장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촤악 해서, 남북으로 있고, 그 다음에 뭐, 별자리도 있고,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거북이나 또는 연어나 이런, 어떤 정해진 코스로 이동하는 생명체들의 이 뇌를 해보면, 여기 자석 같은 것이 아주 작은 것이 들어있다. 그래서 그거하고 이 지구의 자기장하고 이렇게 연락을 해서, 그러니까 막 쉽게 말하면, 내비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충 그렇게 과학자들은 내비 같은 게 있어서 그렇게 이동을 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비가 있더라도 어떻게 해야만 갈 곳을 찾아가요? 여러분이 도착지, 목적지를 어떻게 정확히 알고 목적지를 입력해야 목적지로 데리고 가지. 목적지도 입력을 안 했어. 왜? 모르니까. 그런데 나를 거기다 목적지로 데려다 주는 내비가 세상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거북이들의 내비가 있다면, 누가 내비예요? 하나님이 내비고, 하나님만이 얘들의 목적지가 오키나와라는 것을 알고 있죠. 그래서 자꾸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종교라는 어떤 의식, 예식, 형식, 적으로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시고 그 유전자 하나하나를 돌보시고, 그것이, 그 돌보시는 그것이 바로 뭐다? 사랑이다.
결국은 이 T세포들을 암세포 쪽으로 이동시키신 이유는 암세포를 죽이기 위해서다. 왜? 죽여야지. 내가 안 죽어. 그렇죠? 그래서 내가 죽기를 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이 바로 사랑이라는 거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 이 T세포들을 어떻게 정확히 이 T세포들은 자기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줄도 모르게 오긴 왔는데 와보니까 암세포가 있고 그다음에 암세포로 가까이 접근하니까 갑자기 뭐예요? 찔끔해. 뭐가 왔어? 생기가 왔어. 그러더니 이 동글동글하던 이 T세포가 길쭉납쩍 커졌어. 그러더니 막 활발해지고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막 생산하고 있고 그러니까 암세포들이 팍팍 죽어버려. 결국은 여러분 이제 우리가 거북이 사진을 보고도 우리는 아하 하나님이 거북이까지도 이렇게 사랑하시고 그래서 결국은 엄마 있는 대로 기너로 이동을 시켜주셨다. 그래서 사람의 목적지를 우리가 계획은 할지라도 발걸음을 옮겨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말씀들이 다 이렇게 연구를 해보면 이야 역시 성경 말이 진실이구나. 역시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정말로 내 유전자 하나하나를 다 하나님의 그 생기, 그 사랑에 맡길 수가 있게 되어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 놓고 탁 맡김으로 왜? 믿기 때문이다. 그럴 때 내가 생기를 가장 많이 잘 주시는 생기를 주시는 대로 어떻게 다 받을 수가 있다. 문제 우리가 생기를 잘 못 받는 것은 자꾸 그게 맡길 수가 없고 그럼 그거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거야, 맡기는 거야. 두렵고 걱정하고 해봐야. 손해야. 무슨 손해예요?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생기를 어떻게 못 받는 손해예요.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거북이 한 마리, 새끼 거북이 한 마리까지도 어떻게 오키나와로 인도하시는 분인데 왜 나는 이렇게 하나님을 뭐예요? 못 믿냐? 맨날 불안하냐? 두려우냐? 그것을 좀 하나님께서 편안하게 믿는 편안해 줄 수 있도록 믿는 마음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시라 이 말을 하시겠어. 아, 하나님, 지금 삼성전자 주식 투자를 했는데, 다음 달에 왕창 오르게 해 주십시오. 이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응? 아시겠죠? 자, 그래서 암세포를 이렇게 죽여가지고, 우리의 건강을 유지시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자, 그리고 또 보세요. 여기가 알래스카예요. 여기가 캐나다. 여기가 미국. 여기가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선. 이곳이 참
참 미국 캐나다 국경선 이 지방이 이제 여기가 미국은 여기 이제 시애틀 워싱턴 주가 있고 오레곤 주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캘리포니아 주가 있죠. 이곳이 산이 해안선에 산이 아주 거창합니다. 시에라네바다 산맥이라는 산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어는 어디서 태어나요? 산 속에서 태어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엄마 아빠들이 새끼 알 낳기 전에 어디로 올라가? 산 속으로 깊이 들어가서 그 강물을 타고 탁 올라가. 강물 타고 올라가다가 곰한테 많이 잡혀먹죠. 그렇죠. 그래서 산을 올라가서, 이제 그, 산속 깊은 곳에, 상당히 높은 곳에, 이제 그 좋은 편편한 장소, 이제 자갈, 돌이 쫙 깔려있는데 거기 가서 이제 엄마가 알을 낳아요. 그럼 아빠가 와서 어떻게 해요? 그 알에다가, 그 낳은 알에다가 이제 수정을 해요. 정자를, 자기 유전자를 뿌려준대. 그리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는 죽어요. 그래서 알 낳고, 아빠는 수정하고, 탁, 나면, 이렇게 돼요. 그러다가, 한, 몇 시간 있으면, 그래서 힘이 다 빠져버리고, 다시 바다로 못 따라가고, 거기서 죽어요. 그럼 이제 새끼들만, 거기서 태어나서, 이제, 어디로 가요? 태평양, 여기 태평양 아니에요. 그렇죠? 태평양으로 돌아옵니다. 근데, 연어들의, 여기 이제 색깔들이 있죠. 그렇죠? 이게 연어들이 여행하는 코스가 네 가지 코스로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빨간색 코스로 여행하는 연어 이름을, 미국 사람들은 사카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노란색 코스를 따라가는 치누크. 그 다음에 이 하늘색 코스는 코호. 그 다음에 이 분홍색 핑크. 이렇게 해서. 자, 연어들이 이제 산속에서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엄마, 아빠가 다 죽어버렸어. 가이드 있어요, 없어요? 가이드 없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무슨 종류인지도 몰라요. 엄마, 아빠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엄마, 아빠가 없어. 나는 무슨 종류입니까? 물어봐야 되는데. 몰라요. 그런데 이 새끼들이 가이드도 없이, 그 강을 따라서, 산 밑으로 쫙 내려갑니다. 내려가서 태평양에 딱 도착하면, 다 새끼들이니까 뭐 쪼무레기들이죠. 다 똑같이 생겼어. 그런데, 그래서 이제 일로 떠나요, 출발. 그러니까 여기서 캐나다 해안선을 따라서 쫙 이렇게 갈 때는 코스가 똑같아요, 여기까지. 근데 여기까지 딱 도착하면, 도착하면, 갑자기 이 핑크 놈들은 갑자기 급, 좌회전을 해가지고 도로 돌아가서 계속 이렇게 돌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갑자기 좌회전을 하니까 이 다른 놈들 놀래가지고, 아, 그걸로 가는 거 아니야, 자식들. 일로 가야 돼. 그러면 이 핑크들도 다 같이 가려고 돌아서려 그래도 뭐요? 못 돌아서. 코스는 정해져 있어.
이거 여러분 엄숙한 사실이에요. 이 언어들이 지 마음대로 코스 정해가지고 댕기는 게 아니야. 자, 그러다 조금 후에는 이 하늘색 코호들이 또 좌회전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 노란색 치누크하고 사이카이는, 아, 저 자식들은 왜 그렇게 엉뚱한 데로 갈까? 그러고 같이 가다가 갑자기 이 치누크 노란 놈들이 뭐예요? 삼천포로 빠져버려! 그래서 이 빨간 놈들, 야, 야, 어디로 가냐? 자, 그래서 이 태평양을 이렇게 정해진 코스를 4년 동안 돌아요. 4년 동안 돌고 나면 갑자기 어떻게? 아들 낳고 싶어. 그러면 산으로 가요. 가는데 어디로 가게? 정확하게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찾아갑니다. 기억해요, 못해요? 못해. 애들이 옛날에 태어나서 태어났던 곳으로부터 떠날 때, 아, 여기 지형을 기억해 두자. 그러고 안 떠나죠. 그래서 이제 과학자들이 이게 참, 이제 이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이건 너무 쉬워요. 다 하나님이 뭐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정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한다 그러면 되는데, 과학자들이 하나님을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자꾸 이걸 억지로 설명을 하려고 그래. 그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냐 하면, 과학자들의 설명에 의하면, 이 연어들이 4년 전에 자기가 태어났던 곳에 물 냄새를 기억한다. 아마 하여튼, 그렇게 지금 돼 있어요. 근데 그거는 연어들한테 물어보면 아마 거짓말이란 게 탈로 날 겁니다. 야, 니네들 진짜 네 고향 물 냄새를 기억하고 있어? 그런 거 몰라요. 그렇게 거북이들하고 마찬가지. 자, 근데 오키나와로 간 거북이들도 이제 몇 년이 지나면 다시 이 고함으로 또 돌아와. 물 냄새를 기억하고. 에이, 이제 이런 억지로 그걸 과학적으로 끼워 맞추려고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여러분,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저는 뉴스타트도 이렇다고 봐요. 여러분이 여기 와서 이렇게 계신 분들은 하여튼 어떤 방법을 써서라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뭐예요? 자기를 만나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이쪽으로 끌어올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우리 인간들은 뭐가 주어져 있습니까? 선택권이 주어졌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에요. 무조건적 사랑은 하나님 시킨 대로 안 해도 하나님은 계속 끝까지 선택권을 허락하시면서도 언젠가는 내 소리를 듣고 뭐예요? 양심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쪽으로 오게 해야지.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온 자연계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 제가 하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식물들도 지능이 있는 것 같다. 식물도 어떻게
사랑을 주면 싱싱해지고 더 건강해진다. 그러나 그거는 식물의 지능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에너지는 영적 에너지인데, 이 영적 에너지가 뭐를 지배하고 있어요? 뜻을 지배하고 있고, 그 뜻에 따라서 알파파, 베타파, 감마파, 이렇게 되었는데, 그러니까 영적 에너지가 우리 몸을 흐르는 뇌파 또는 생체 전자파를 바꿀 수 있다. 그래서 그 생체 전자파를 바꿔서 궁극적으로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래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식물에도 식물 생체 전자파가 흐르게 안 흐르게? 흐릅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랑 에너지를 주면 그러면 우리의 그 사랑 에너지가 식물의 생체 전류를 바꿀 수 있어서 유전자를 유전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결국은 이 식물들도 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봅시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야 식물에도 지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실제로 이걸 확고하게 믿는 과학자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식물 지능, plant 식물은 plant죠. Plant intelligence 그래서 식물 지능. 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그 과학자한테 물어보면 증거를 대라. 그러면 이제 이런 증거를 대요. 자 여기 이제 식물의 생존 전략 그래가지고 자 여기 이제 잎사귀가 이렇게 있고 이렇게 애벌레가 이 식물을 갉아먹어요. 갉아먹으면 이 식물이 자기들이 살라고 생존 전략을 행사한대요. 이제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직접적인 보복 방법이 있대. 그래서 애벌레가 딱 붙어서 붙으면 벌써 이 잎사귀가 다 뭐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세포. 잎사귀 다 세포예요. 그 세포 안에는 뭐가 있을 거예요? 유전자가 있어요. 그래서 그 이 잎사귀 세포 속에 있는 유전자들이 무슨 물질?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해요. 소화 억제 물질. 그러면 이 애벌레가 이 잎사귀를 갉아먹으면 소화가 될까 안 될까? 소화가 안 돼. 소화가 안 되면 어떻게 돼? 배탈 나요. 그 배탈 나가지고 이 애벌레가 더 이상 갉아먹지도 못하고 아구배야 하고 웅크리다가 잎사귀에 붙어있지를 못하고 땅바닥으로 떨어져. 그러면 개미들이 와서 이 애벌레를 잡아먹어버린다. 이야, 머리 좋죠. 이게 식물들의 머리일까? 그, 이제, 이 학자들은, 그게 이런 것이 식물 지능이다. 옛날에 제가 어릴 때 어떻게 생각했다고 그랬습니까? 이 콩도 지능이 있는 것 같다. 왜? 아, 요것들이 말이야. 자기들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는지 줄 뭐예요? 아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콩이 내 주머니에 있거나,
책상 서랍 속에 있거나 방바닥에 떨어져 있을 땐 절대로 자식들이 싹을 내 안 내? 안 내. 이것들 다 알아. 어디 가야 싹을 낼지를 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식물, 콩이 알 것 같지는 않은데. 결국은 알고 보니까 누가 아는 거다? 하나님이 이 콩이 싹을 낼 만한 곳에 있는지, 정말 내가 생기를 보내줄 만큼 기본 여건이 갖춰졌는지 안 된지를 하나님이 보고, 아, 기본 여건이 갖춰졌구나. 그러다 하나님이 생기를 줘서, 그럴 때, 그래서 싹이 난다. 이렇게 되면 그건 식물, 콩지능이 아니지. 하나님이 아시는 거지. 예. 자, 이제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는 이 애벌레가 잎사귀를 이렇게 갉아먹으면 옆에 잎사귀들이 갑자기 향기를 뿜어요. 근데 이 향기가 어떤 향이냐 하면, 말벌들이 아주 좋아하는 향이야. 그래서 말벌들이 날아다니다, 저쪽에서 아주 좋은 냄새가 난다. 하고 날아와 보면, 뭐가 붙어 있어? 애벌레가 붙어 있어. 그래서 말벌들이 이 애벌레를 잡아먹어버린다. 자, 기똥찬 지능이죠? 이게 다, 아, 여러분, 이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를 하려면 이 식물 잎사귀 세포 안에 미리부터 소화 억제 물질을 분비하는 유전자를 만들어 놨죠. 유전자는 누가 만든 거요? 그 하나님이 만든 거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말벌들이 좋아하는, 물질을 뿜어낼 수 있는 유전자도 미리 이 잎사귀가 태어날 때부터 어떻게 준비가 다 돼 있어.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도 어떤 경우가 생기든 간에 다 대처할 수 있도록 유전자가 준비가 탁 돼 있다. 뭐만 받으면 된다? 생기를 받으면 된다. 이제 그것에 대한 확실한 뭐요? 믿음. 그래, 생기가 있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돌보시고 있고, 병이 나더라도 어떻게? 유전자를 다, 암세포를 죽일 수 있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유전자도 다 준비하셨으니까. 나는 뭐만 받아들이면? 생기만 받아들이면서 무엇을 구비해주면 된다? 기본 여건을 구비해주면 된다.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 제일 어려운 것이 자꾸 그 생기라는 것의 존재를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성경 얘기는 생기부터 시작하잖아요. 하나님이 흙으로 인간을 만들고 그래서 그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봐야 사람이 죽어 있는 거야. 심장도 안 뛰고 숨도 안 쉬고. 그래서 하나님 뭐를 불어 넣어야 된다? 생기를 불어 넣어야 사람이 살아난다. 아주 과학적으로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이제 이 하나님으로부터 생기가 온다. 그 생기가 우리 유전자를 키운다. 이제 이것이 모든 사람이 다 어릴 때부터 그거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데 그런 것에 대한 가르침이 뭐예요?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만이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가르칠 때 너무 무선적으로만 가르쳐요. 도덕적으로. 착해야 돼. 안 착하면 혼나. 착하면 하나님이 복줘. 영, 그렇죠. 제일 중요한 게 뭔데? 하나님은 생기 주시는 분이. 이거를 어릴 때부터 배웠으면 우리는 지금쯤 뭐요? 확실하게 믿고 있을 거야. 근데 그거를 이제 암이나 걸려가지고, 그것도, 이제, 뭐, 60이 넘고, 70이 넘어서, 그거를 새삼스럽게, 하나님이 생기주시는 분이고, 그 생기의 본질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 이게 너무너무 생소해, 안 해. 처음 듣는 소리야.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를 가르친다는 것도 참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르치려면 진짜로 구라를 잘 쳐야 돼. 그러다 보니까, 이 이상구란 놈이 그 구라 실력이 좀 있으니까 하나님이 저를 너 이거 해봐라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이 미국서 의사 생활할 때도 제가 그 미국 의사로서 돈을 아주 잘 벌었어요. 그러니까 막 벤츠도 두 대씩 사고 막. 보트도 사고 막 난리를 쳤죠. 왜 그랬냐면 설득을 잘해요 제가. 이렇다. 이래서 이렇고 이래서 이렇고. 그러면 환자들이 오, is that right? 아, thank you. 그게 시작이야. 그게 좋아진. 막 그렇게 되면. 그 순간부터 유전자가 뭐예요? 아, 그렇군요. 아, 알았습니다. 그거를 제가 잘해. 근데, 뭐, 그래서 저는 환자들 탁 오면 병, 이 병이 왜 생겼냐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잘해요. 근데 의사들이 바빠가지고, 그 설명할 시간이 없어. 막, 간호사, 다음, 이래버리는 거죠. 아시겠죠? 그, 환자 아무도 몰라. 뭐가 힘인데? 아는 것이 힘인데. 알아야 돼. 그래서, 이렇게, 저는 이런 사진들이 나오면 다 여기서, 그냥, 식물도 지능이 있네? 이거는 사실이야. 겉으로만, 표면적으로만 보면 식물이 지능이 있는 것 같아. 그러나, 진실을 찾아보라, 이 말이야. 이런 현상이 그런 식물학자들이 발견해내가지고 이것을 발표를 하고, 논문에 발표하죠. 발표하는 목적이 뭐게? 하나님이 우리 보고, 이거 다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들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병들도 어떻게? 나한테 맡기면, 내 사랑에 맡기면, 내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다 하잖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제가 이런 자료들을 수집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아, 역시, 하나님이 없다면은 이런 현상은 일어날 수가 없구나. 그러니까, 나의 병든 유전자들을 하나님께 맡길 수 있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제 맡길 수 있으면 마음이 어떻게 편안해져요. 그래서 이 불안하다는 것이 가장 뉴스타트에서 우리가 생기를 받는 일에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때까지 무슨 병이라도 나면 꼭 무슨 뭐 아까진기라도 뭐요 발라야 되고 뭐 뭐를 먹으면 뭐가 좋고 뭐 이렇게 탁 생각이 굳어 있어가지고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지지도 못하는 생기를 받으세요. 이게 참 보통 일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꾸준히 적극적으로 선택하시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특히 그 나를 불안하게 만드는 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악령이 들어와서 내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것과 거부하고 싸우고 그래서 내가 막 웃든지 노래를 부르든지 하여튼 행동으로 어떻게 행동으로 강력하게 선택을 했을 때 놀라운 결과를 체험하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제 또 하나만 보여드리고 끝날 텐데 자 이 그림을 보고 이 사진을 보고 제가 이야 끝내주는구나. 네. 미국에서 발간되는 사이언스 뉴스. 이 과학자들이 이 사실을 처음 발견하고 이 너무나 놀라운 사실이면 이렇게 표지에다가 등장지다 표지에다 대서 특필이라 그러죠. 그렇죠? 이게 언제냐면 이게 유명한 과학 잡지입니다. 1995년 10월 21일자 표지. 제가 뉴스타트를 참 젊을 때네요. 27년 전이네. 보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changing sex 성의 변화 암컷수컷 이 성의 변화가 일어난다. 어디서 안에서 in 안에서 어디 안에서 mid ocean, ocean은 바다죠. 대양, 바다. 바다 큰 대양 한 가운데서 물고기들의 성이 변하더라. 이 무슨 일이, 이런 일이 다 있냐. 내용이 뭐냐고 하면, 여러분, 내용이 뭐냐 하면, 요 물고기가 수컷입니다. 수컷. 수컷은 이렇게 무늬가 좀 화려해. 그런데 암컷은 수수한데 이 수컷, 이 물고기 수컷 한 마리가 암컷을 스무 마리를 몰고 댕겨요. 위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학자들이 이 수컷을 이제 따로 이렇게 수컷 한 마리하고 그 이 수컷에 속한 암컷 스무 마리하고 다 이제 그물로 잘 잡아가지고 실험실에 그래서 이제 키우는 거야. 키우면서 이 수컷을 수컷만 딱 떠서 꺼내버려. 그러면 암컷만 스무 마리 남죠. 그러면 그 스무 마리 암컷 스무 마리 중에 한 마리가 72시간 만에 수컷으로 변해. 안 변하면 어떻게 될까?
그렇죠. 멸종이죠, 멸종. 암컷 20마리, 남은 암컷 20마리 죽어버리면 끝이지. 그런데 이 종족 보전을 위해서 암컷들이, 수컷이 안 보여. 애가 어디 갔냐? 애가 뭐, 강원랜드에 도박하러 갔나? 좀 기다려도 안 와. 그러면, 그 암컷 한 마리가 수컷으로 변하는데, 성이 변한다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뭐가 변해야 성이 변해요? 유전자가 변해야 돼요. 성결정 유전자라는 게 있어. 성결정 유전자. 우리도, 우리 사람도, 3개월까지인가 성이 결정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느 시점에 되면, 누구는 남자가 되고, 그래서 여성 유전자가 결정이 되면 우리도 여성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이 수컷을 건져내버리면, 이 수컷이 없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뭐예요? 알아. 그러면, 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게 참 중요해요? 생태계의 균형을 유지하셔야 돼. 그래서, 자꾸 자기가 창조하신 그 여러 종의 생명체들이 충분히 다 종족 보존을 잘 해야 돼, 번식을. 그래서 그러고 있는데 얘들은 멸종하게 생겨서 수컷이 없어. 그러면 그 암컷 물고기들은 자기들이 어떤 기술로 수컷이 될 줄을 알아 몰라? 몰라요. 그거를 이제 하나님이 영적 에너지 생기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그들의 물고기의 생체 전자파를 조정해가지고 유전자를 어떻게 다시 성결정 유전자를 해서 암컷 유전자는 꺼버리고 꺼져 있었던 뭐예요? 수컷 유전자를 켜주면 수컷이 되는 거야. 자, 물고기, 이런 물고기, 하찮은 열대어 물고기 한 마리도 이렇게 하나님이 돌보고 계신데, 예수님 말씀이 하물며 너희 사람들일까 보냐. 그러니 제발 좀 믿어달라는 거죠. 믿어. 그래서 여러분, 자, 그래서 이제 끝으로, 저는 자꾸 끝낸다고 해놓고 자꾸 더 하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끝으로, 여러분. 얘가 4살짜리예요. 어딘 것 같아요? 예, 저 아라비아, 이라크, 이라크. 요즘은 폭탄 테러가 좀 이제 잠잠해졌는데 이 당시 이라크에서 폭탄 테러가 아주 심했어요. 그런데 하루는 이제 엄마하고 아빠하고 온 가족이 결혼식에 갔어. 누구 결혼식 가는데 거기서 폭탄이 터진 거야. 근데 그때 마침 얘는 저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화장실에서 똥 누워 있었어. 돌아와 보니까 뭐예요? 엄마, 아빠, 누나 다 죽었어. 그래서 고아원에 이제 갔어요. 고아원에 가니까 엄마가 보고 싶어 죽었어. 그래서 밤새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다가 또
골아떨어졌다가 또 깨가지고 또 울고. 그러다가, 여러분, 애가 어떤 생각이 탁 났냐고 하면, 그 고아원 교실에 그 칠판에 분필 있죠, 이게 분필. 분필 쪼가리야. 분필 쪼가리를 들고 마당에 나와가지고, 콘크리트 바닥에 엄마를 그렸어. 그래가지고, 엄마 품에 신발 벗어놓고 안겼어. 그래서 얘는 지금, 아, 여기가 우리 엄마 품이야. 아, 엄마 사랑이 무선적으로 유전자에 작용하게 조건 반사적으로. 그렇죠? 엄마 품에 안겼을 때마다 느꼈던 기분이 또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엄마를 딱 그려놓고, 타고, 가슴에 안겼다,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 가슴에 안겼다라고, 뭐요? 상상하라. 저는 이런 거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제 하나님 믿고 그럴 때 약 줘서 치료하고 막 이런 의사 생활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뉴스타트를 하고 나니까. 그러니까 병원에 나가봐야 일하는 게 재밌어 없어. 하도 참. 그러니까 이제 돈이 안 벌리는 거예요, 이제. 환자 보는 게 재미가 없어. 그래서 나는 뉴 스타트 하러 가겠다. 그 당시에 이제 뉴 스타트 의사가 되면, 뭐, 한 달 받는 월급이 700불, 70만원 밖에 못 받았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월급이 다 70만원이야. 아시겠죠? 청소부도 70만원, 의사도 70만원. 그래서 농사도 짓고, 그래서 제가 텃밭 농사 일 좀 해봤어. 그래서 거기서는 설거지도 다 같이 해야 돼. 근데 그런, 그거 찍은 게, KBS 방송도 되고 그랬어요. 그래서, 와, 이상구 박사가 앞치마를 막, 이 비닐로 앞치마를 두르고, 막 설거지 하는 장면이 나가고, 그래서 온 나라가 막, 와, 감동받고 그랬죠. 자.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러니까 아빠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애들이 볼 때, 또 우리 애 엄마가 볼 때는, 또 우리 어머니가 볼 때는 이 상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맛이 갔어. 그러면 우리 애들은 그 당시에 우리 아빠 좋은 의사야. 돈 잘 벌고, 봐. 우리 벤츠 타고 댕기잖아. 이렇게 살맛이 있었던 애들인데, 아빠가 이제 돈 안 벌어. 70만 원 밖에 안 벌어. 애들이 화가 난 거예요. 아빠가 돌았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우리 애들이 참 불행했습니다. 저 때문에. 저 때문에가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엄마도 떠났고, 이제 애들은 엄마도 떠나버렸고, 아빠는 뭐예요?
돈도 5천 안 벌고, 이제 벤츠도 다 팔아버리고, 그러니까 열받았지.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아빠가 하나님 고만 믿게 하려고, 일부러 뭐요? 엇나가는 거예요. 그거 엇나가다 보니까 마약으로 들어가. 와, 제가, 어떻게? 나는 더 이상, 뭐, 약 주고, 뭐, 이런 게 싫어.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해보니까, 내 몸에 있던 병들, 뭐, 역류성 식도염, 기관지 천식, 축농증, 지주염, 뭐, 이런 고약한 병들 막 한 15가지. 그 점점 좋아지는 거야. 그러면 그렇지. 난 평생 병 못 고치고 평생 약만 먹다가 살 줄 알았는데, 뉴 스타트를 해보니까, 와, 싹, 천식도 좋아지고, 역류성 식도염도 좋아지고, 십이지장 궤양도 좋아지고, 만성 위염도 좋아지고, 신경성 대장염도 좋아지고, 치질도 좋아지고, 관절염도 좋아지고, 무좀도 좋아지고, 건강한 게 싹 달라지네. 그 얘들은 그걸, 얘들은 벤츠가 더 좋은 거야. 나는 벤츠보다는 이제 뭐요? 이제 내가 진정한 의학을 발견했다. 사람을 정말로 도와줄 수 있는 그 참 의학을 발견했다. 아, 여러분, 그런데 애들이 막 마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막, 자, 마누라도 떠나버렸고, 애들도 엉망이 되어가고, 한심해야 안 해요. 자, 이렇게 이제 고생을 하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해버리면, 하나님 포기하게 되죠. 아, 나는 지금 하나님 잘 믿겠다고, 이러는데, 왜 하나님이 애들 마약하게 만들고, 가정도 완전히 깨어지고, 왜 이러냐,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하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뭐예요? 악령이 이 이상구를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게 만들어서 하나님을 포기하고 떠나도록 하기 위하여 극심한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그건 전 초창기부터 잘 알았죠. 그래서 나는 악령한테 내가 안 속아. 하나님이 이러시는 분 아니야? 그거를 저는 탁 믿은 거예요. 믿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한국에 계신 우리 어머니도, 아, 상구가 미쳤다, 이렇게 된 거예요. 우리 어머니 보기엔 미쳤지. 그렇게 벤츠 타령하고 그렇게 돈 좋아하던 아가 뭐요? 뭐 이상해져 버렸어. 그 벤츠도 다 팔고 뭐 월급 70만 원 받고 그 이상한 산 속에 들어가서 뭐 뉴스 단지 뭔지 한다 그랬었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저 때문에 고생 엄청 했어요. 뭐 다 고생했어. 저부터도 고생하고. 그 제가 어릴 때부터 몸이 약하고 이제 그랬다가 이제 뉴스타트를 시작하고 몸이 점점 좋아지고 특히 편안하게 좋아지는 부분이 머리카락이었어. 제 나이에 비해서 머리카락이 많은 편이에요. 그렇죠?
근데 뉴스타트를 한 3~4년 하고 나니까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 거야. 전엔 머리카락이 그냥 바람만 불면 뭐예요? 지 마음대로 휘날리고 머리카락이 너무 가늘고 약하고 그래서 맨날 그 당시에 뽀마드라는 게 있었어. 뽀마드. 발라가지고 바람이 불어다. 그 이제는 봄마대가 필요 없어. 뭐 이제는 이 스프레이 이것도 필요 없고, 그냥 빗을 놓으면 자리 딱 잡고 있어. 그리고 막 머리카락이 자꾸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 잡아 당겨도 안 빠져요. 하나도 안 빠져. 튼튼해. 그래서 이제 한 분은 제가 한국을 나왔는데, 나왔는데, 이제 차를 탔는데, 우리 어머니가 제 뒷자리였고, 저는 앞자리였고, 그런데 우리 어머니가, 만진 뒤에서, 아니, 네 머리카락이 변했구나. 머리카락이 왜 이렇게 좋아졌지?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요. 네가 하는 게 뭔가 옳게 하는 게 있기는 있는 모양이구나. 무슨 채식만 한다고 그러면 맨날 풀만 먹고, 그러더니 뭔가 좋아졌어. 그 이번에는 어떻게 나왔냐? 그래서 그때 잠실 체육관에서 제가 건강 강의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됐다고 했더니요. 그럼 내가 네가 뭐를 하고 있는지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이때까지 내가 너를 무조건 반대하고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머리카락 만져보니까 뭐야? 뭐 좋아졌다 이거야. 그러면서 내가 네가 강의하는 동안 꼬박꼬박 다 가서 매일 가서 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매일 와서 들었어. 그때까지는 너 자식 너 미친 놈이라 그러고 강의를 다 일주일 딱 듣고 나더니 상구야 와봐라. 우리 어머니 참 엄했거든요. 네, 그러죠. 다 가서 앉아라. 앉았다. 네가 가정도 다 깨지고 애들도 엉망이 되고 나는 네가 너무나 창피하고 너무나 미쳤다고 생각했는데 네 강의를 들어보니까 너는 혁명가다. 건강혁명가다. 네 강의를 들어보니까 내가 동의한다. 혁명가들은 다 혁명하는 사람은 다 처음에는 뭐예요? 인정을 못 받고 미쳤다고 움직이는 나도 너를 미쳤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나는 너의 혁명의 엄마로서 동참하겠다. 그래서 너한테 너의 혁명을 도와주는 길은 내가 이제 다시는 내 눈물 젖은 편지를 안 보내는 일이다. 우리 어머니 편지만 하면 막 눈물이 젖어가지고 막 눈물 젖어서 종이가 말르면 어떻게 돼? 쭈글쭈글해지잖아. 편지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픈 거야. 네가 하는 일은 좋은 일이다. 혁명해. 그래서 혁명하다 보면 혁명가들의 가정이 다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거 다 하나님이 네가 믿는 하나님이 해결해 줄 줄로 생각해. 왜? 하나님의 일이니까. 그럼 나도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그 날부터 뉴 스타트 시작한 거예요. 현미밥 먹고, 채식하고, 그래서 스트레칭 아침마다 하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막, 제 걱정해가지고, 막 유전자 다 꺼져가지고, 막 혈압에다가, 막 소화불량에다가, 막, 몸이 형편 없었어요. 저 때문에. 제 강의를 딱 듣고 나더니, 뭐예요? 샤, 회복하신 거야. 그래서, 이제, 우리 어머니 스트레칭 잘 하세요. 그래가지고, 건강도 잘 하시고, 그래가지고, 건강해지셔가지고, 92세에 돌아가셨어. 돌아가실 때까지, 치매가 좀 오시긴 왔지만, 몸에는 병 하나도 없이.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약하던 우리 애들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걱정해봐야 하나님이 다 돌봐주실 것을 믿고, 그래가지고 우리 큰딸은 감옥에까지 갔어요. 감옥. 이게 무슨 자랑이라고 제가 이런 얘기를 하죠? 이제 마약 때문에 체포되어서 감옥 갔어. 아이고. 그래서 이 자식이 탁 감옥에 딱 문이 탁 열렸는데 깜빵 한 발짝 탁 들어가면서 애가 확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 아하, 내가 이 깜빵까지 온 것은 완전히 나의 선택으로 왔구나. 내가 순간순간 선택했던 모든 것이 이 깜빵으로 뭐예요? 오는 선택이었다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랬거든요. 내가 볼 때 네가 하는 선택이 다 틀렸어.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 아니야. 그러나 하나님은 끝까지 너를 사랑하실 거야. 네가 하나님이 원하는 선택을 거부하고 안 했다고 해서 나쁜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절대 벌 주지 않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래서 아빠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 맨날 하나님이 욕했어. 그러나 하나님은 아빠를 만나주시고 구원했어. 그래서 얘가 깜빡에 탁, 한 발짝 들어갔는데, 아, 맞아. 항상,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자기의 양심에 호소하는 선택을 어떻게 거부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여기 오게 됐다.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 아빠 말에 의하면 조건 없이 사랑해주고 받아들이고 도와주신다고 했다. 그 자리에서 얘가 탁 꿇었냐, 무릎을 꿇은 거야. 우리 아빠를 구원해주신 하나님. 저도 하나님이 우리 아빠 말에 의하면 제가 이렇게 나쁜 짓을 해서 감옥까지 와도 하나님은 저를 사랑한다고 제가 배웠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선택을 따르겠습니다. 탁 그렇게 기도를 탁 했더니 그렇게 조그만 창문이 있었는데 그 창문에서 환하게 빛이 들어오더래. 그러면서 자기 몸을 탁 비추는데 그렇게 따뜻하고 그렇게 편안하고 아마 생기를 하나님의 왕창 보내셨던 것 같아. 그렇죠?
그 순간부터 애가 확 변했어. 아, 이제 내가 이 감방만 나가면 뭐예요? 나는 이제 새롭게 살 거야. 새로운 출발, 뉴 스타트를 할 거야.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감옥에서 보니까 얘가 막 잡아서 잡혀 들어올 때, 잡혀 들어올 때 막 하고 막 이게 막 통제 불능이고 막 소리치고 막 그런데 얘가 차분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찰을 이제 애가 20대 뭐 25 이 정도 됐을 때니까.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런 젊은 애들이 잡혀 들어와서 감옥에 들어오면 걱정들을 많이 해요. 여기 오래 있으면 더 뭐예요? 더 나빠지는데 가능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오래 있게 하지 않으려고 이런저런 궁리를 많이 해요. 근데 탁 보니까 얘가 확실히 변해버렸어. 그래서 이제 감옥서 얘를 대화를 나눠보니까 완전히 변한 거야. 그래서 이제 법원에다가 재관찰해서 재심을 해보라고. 그래가지고 법원에서 하니까 얘는 집에서 가택연금 상태로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발찌를 채워가지고 집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학교는 갈 수 있다. 뭐 이래가지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착실히 하기 시작하고. 어쨌든 마약 생각은 전혀 안 해. 그래가지고 그거 2년 걸렸어. 2년 끝나고 그동안 2년 동안 어떻게 지냈냐는 기록을 다 보니까 사고 친 게 하나도 없고 성적표 보자 공부 열심히 잘하고 그래서 다시 인터뷰를 해보니까 애가 뭐 그래서 여러분 미국 법원에서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저는 그때 참 고민이 많이 되고 걱정 많이 했어. 자, 얘가 이제 범죄자가 됐어. 근데 이렇게 해서 감옥 나가도 뭐예요? 취직도 못해? 막 그래도 막 하나님께 맡기자. 걱정하지 말자. 그래서 걱정될 때마다 저는 걱정을 모두 벗어버려 하나님한테 맡깁니다. 여러분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법원에서 얘 장래를 위하여 중범죄 형량을 어떻게 경범죄로 낮춰줬어요. 그래가지고 취직하고 이런데 아무 어려움 당치 않도록 내려준다. 나가서 열심히 잘 살아. 와,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내가 참,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께 선택하시라, 노래 불러라, 웃어라. 이거 다 제가 직접 뭐요? 해보고 강의하는 거예요. 이론으로 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확실한 선택을 하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엄마를 그리고 품에 안기기로 뭐야?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래. 그래서 저는 그때 막 그런 고민 많고, 우리 어머니 문제, 우리 딸 문제, 아들 문제, 해도, 하나님. 하나님이 다. 그래서 어머니 문제도 누가 해결해 줬어?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 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믿을만 합니다. 아시겠죠? 믿을만 해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 그래서, 얘는 지금 하나님은 모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은 이제 일으킬 수는 없어. 여러분의 엄마를 그려놓고 일으킬 수는 없죠. 여러분이 하실 것은, 연어들을 여행시키는 하나님. 거북이들을 갈 곳을 정해서 이동시켜 주시는 하나님. 티세포를 암세포 쪽으로 이동시켜서 죽이시는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은 존재합니다. 그렇죠? 그 하나님을 믿고 악령들이 두려움과 불안과 이런 거를 넣어주려고 할 때, 여러분, 노래 부르시고, 기도하시고, 그 악령들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넣어줘서, 여러분들의 유전자를 또 끌려고 할 때, 강력하게 거부하시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